자, 캐리건, 이제 설명해봐라. 우리에게 전하려는 소식이 무엇이냐? 차행성에 새로운 초월체가 자라나고 있다. 와, 그럴 리가. 우리가 어째서 네 말을 믿어야 하느냐? 제라툴, 지금의 나는 네가 차행성에서 상대했던 자각 없는 살인마가 아니다. 초월체는 죽었어. 나를 제어하던 힘도 사라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받아들이긴 힘들겠지만 내 말을 믿어야 해. 지금 더 중요한 거짓말이야. 일이 거짓말이야. 뼛속까지 더럽혀졌구나. 이런 이야기를 더는 듣지 않게. 조용히 해라, 심판관. 계속해, 캐리건. 아무래도 다고스가 이끄는 여러 변절한 정신체가 새로운 초월체로 결합된 것 같다. 다행히 아직 유아 상태여서 군단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다고스 무리가 여전히 대부분의 적은 무리를 조종하고 있어. 여기서 너희가 처치한 정신체도 다고스의 무리였고, 저 녀석이 다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 상상할 수 있겠지? 장담컨대 녀석이 깨어나면 예전처럼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거다.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는다. 네 말이 맞다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세계를 구하는 일이지 새로운 초월체를 처치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두 소멸하기 전에 우라즈와 칼리스 수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수정 찾는 일을 돕지. 이곳에 저그 반란군을 처치하면 다고스 무리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 내 아이들이여, 공포와 우려는 잠시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당분간은 캐리건이 그대들을 도울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녀에게 스스로를 증명한 시간을 허락하면 소중한 동료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임무에 집중하라. 브락시스 행성에서 우라즈를 찾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회수해야 한다. 대모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종족에 행한 캐리건의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집행관님, 병력을 준비시키십시오. 다음 달이 뜨기 전에 브락시스 행성으로 떠나야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Jesus. 이번엔 뭐야? 그래. 성신가라. 그래. 가고 있어. 대단하다. 아군 전사님, 조전 중입니다. 좋아. 좋아. 가고 있어. 좋아. 대단하다.
수정이 여기 있어. 프로브를 보내 수정을 회수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이다. 잘해주었다 캐릭은. 내가 아는 네 모습이 전부는 아닌가 보군.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어. 지금까지의 일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지. 일이나 마치자고. 내 목숨을 라이오에!